마지막으로 오브젝트의 타입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s of object.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는 curly bracket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브젝트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에서 어떤 오브젝트에서 뭐라고 할까요? hero hero name에서 equal 어떤 오브젝트를 여기다 할당할 수가 있어요. hero 이름은 뭐 name에서 슈퍼맨 그러면 그리고 age에서 age는 뭐 25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앞에 이것을 이제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오브젝트는 property. property 하나 이상의 property. 뭐 아무것도 없이도 오브젝트는 만들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property들로 구성되고 property는 key와 value의 합이죠. 그래서 이게 key고 이게 value입니다. 키베리오인데 이 베리오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스트링이나 이런 문자열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펑션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오브젝트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오브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클래스는 나중에 또 별도로 우리가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히어로 네임에다가 다른 걸 할당하는 거예요. 어떤 오브젝트를 할당하냐니까 벌써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뜯나 보니까 type 이거죠.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집합입니다. 빈 오브젝트 표시죠. 그렇죠? is not assignable to type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이게 type으로 name, string, age, number 이렇게 돼 이런 type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hero name 에 이러한 오브젝트를 할당할 때 이미 암묵적으로 implicit라고 하죠. 암묵적으로 타입이 할당됩니다. 타입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거는 제껴놓고 타입이라고 하면은 클론이 있고 클론 다음에 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정하잖아요. 스트링은 스트링, 뭐 넘버면 넘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리고 펑션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어디 갔나요? 펑션 타입 지정하는 거. 펑션 타입을 지정을 따로 안 했었나요? 얘기했었구나. 슈퍼 멀티플라이 보면은 a 넘버 b a가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네임 이고 아규먼트의 값이죠. 첫 번째 아규먼트죠. 두 번째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리턴 값을 이렇게 명시하죠. 이게 그러니까 펑션의 데이터 타입 우리가 슈퍼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히어로즈 네임에 들어갈 데이터도 만약에 우리가 오브젝트를 놓고 잔다 그러면 오브젝트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컬리 브라켓을 넣고 네임 키죠. 키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링 지금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적고 그리고 에이지는 넘버죠.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돼 있나요? 암묵적으로 이미 name, string, age, number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이미 데이터에 그러니까 여기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값을 할당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heroes name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슈퍼맨이 아니라 다른 걸 뭐 적을 수도 있겠죠. 다른 거 배트맨 age 뭐 2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만약에 여기다가 또다시 또 다른 걸 해서 뭐 address 주소 배트맨이 어디 살고 있죠? 히어로 네임이니까 주소는 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 이렇게 주게 되면 또 역시 이제 에러가 또 떴습니다. 그죠? 왜냐니까 이미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다가 address 해서
서울 혹은 제주도. 배트맨은 22살이고 제주도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에르메스가 사라지죠. 요게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을 결정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